오늘 2020년 8월 8일이고요. 구독자 1023명 기점으로 오늘 되게 더운 날씨인데 여기 33도거든요 오늘.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무유역까지 가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마스크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를 끼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오늘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저번에 저 베트남에서 홍콩 들어올 때 그 자가 격리할 때 되게 뭐 먹을 거 많이 넣어주신 분이랑 같이 갑니다. 30분 전만 해도 이 신발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신발이 돈 달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 통청 란타우 섬에서 여기 무이오나 디비 갈 때는 한 30분 정도 여기 평지를 걸어가야 되고요. 지금 왼쪽 신발 2층을 뜯어내 가지고 지금 왼 발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고요. 유일한 낙인 테니스, 족구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고 있어가지고 등산하러 왔는데 오늘 날씨는 더운데 바람이 조금 불어서 등산하기는 굉장히 내가 아는 한자 출입평안. 골당입니다. 속이 안 좋아서 지금 왼발로 지금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그늘이 없어가지고 겁나 뜨겁네. 아 미치겠네 발바닥이 지금. 와 지하만 해도 죽이는데 뜨거움까지 해서 와 당신 죽이네 여기. 저기 멀리 바닷가에 지금
배를 댈 수 있는 지금 시설을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홍콩이 중국보다 더 면적이 커질 것 같습니다. 홍콩에도 이런 집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폭포 물 좋네요 오늘. 마을에 도착을 했고, 그 지인바 형님이 등산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형님이 가끔 등산하고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분식집인데 거기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맛있네요.